여러분, 저 내일이면 스페인 갑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지금 이제 캐리어에 담을 짐들을 다 여기로 갖고 왔고 이제 이걸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캐리어를 쌓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도 텐션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이렇게 짐을 쌀 때 저는 보통 메모장에 다 써놔요. 절대 단 하나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전 항상 메모장에 쫙 쓰고 막 친구들한테도 막 복사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썼고 하나씩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여기 앞에 이렇게 체크를 눌러가면서 내가 뭘 다 썼고 안 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다 외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제 머리를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유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미국을 막 왔다 갔다 합치면은 거의 30번도 넘겠죠? 그래서 짐 싸는데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냥 탁탁탁탁 대충 어떻게 싸는지 이제 손에 다 익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꿀팁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캐리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할 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27인칭과 그럴 거예요. 누구나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인데 사실 저는 캐리어에 큰 욕심이나 막 큰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좀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스페인에 10박 11일 동안 가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27인치짜리를 골랐고요. 우선 제가 가져갈 신발은 얘하고 이렇게 두 켤레예요. 얘는 조금 더럽죠? 아무튼 흰색 운동화 하나, 검정색 운동화 하나를 가지고 갈 거고 아무래도 조금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굽이 있거나 발이 불편한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래서 더스트백에 넣어서 맨 밑에 깔아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도 괜찮은 거는 속옷 가방인데 이거는 무지에서 샀어요. 저는 무지가 굉장히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용도의 파우치나 뭐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무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차피 이건 다 양말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에는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속옷은 속옷끼리 모아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얘는 자세히 보여드리긴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또 밑에 깔아도 될 만한 건 이거 생리대. 제 표정이 방금 굉장히 많은 걸 말했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둬도 될 만한 것들은 잠옷. 잠옷은 제가 10박 12일 동안 있는데 위아래 합쳐서 3벌 가지고 갈 거고요. 제가 총 4도시를 가는데 에어비앤비 두 곳, 호텔 두 곳 가요. 그래서 제가 3벌밖에 안 갖고 가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세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이렇게 세탁도 하고 들어온 옷 빨고 하면 될 것 같아서 3개만 챙겨갑니다. 이건 굉장히 무난한 제가 자라 홈에서 산 긴팔 자잘한 체크 패턴이 들어간 이런 긴팔 긴바지 파자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긴 거. 얘 오이쇼에서 얘 오이쇼 맞니? 맞다. 제가 오이쇼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도 오이쇼에서 산 정말 정말 편한 파자마 바지고 위에 또 회색. 그냥 되게 편한 반팔 티 하나 가지고 가고요. 저는 더위를 사실 많이 타가지고 막 껴입고 자는 걸 잘 못하긴 해요. 그리고 밑에는 좀 짧은 거. 이렇게 짧은 바지랑 위에는 저희 학교 티셔츠 이거를 가지고 갈 거예요. 우선 옷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옷을 챙겨갈 때 물론 편한 게 진짜 중요해요. 불편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편하고 내가 자주 입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지만 그래도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에는 조금 색감이 밝고 칙칙하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나중에 봤을 때도 사진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0벌을 가져가면 뭐 그중에 한 7벌 정도는 무난한 평소에 입던 데일리 옷이라면 한 3벌 정도는 조금 무늬가 튄다던가 색감이 튀는 그런 옷들을 한 번씩 챙겨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챙겨가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일어났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종아리 밑에까지 오는 되게 긴 맥시 드레스고 제가 이 옷은 어디서 입으려고 했냐면 도시 말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되게 예쁜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때 입을 용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또 쇼핑의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캐리어를 꽉꽉 채우지 않고 한 70% 정도 채워서 갔다가 한 120%로 돌아오는 그런 쇼핑을 할 거라서 너무 많이 챙기진 않았어요. 우선 하의부터 보여드리면 아직 거기도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해서 짧은 바지를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침 저녁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땅 다 긴 바지를 챙겼어요. 우선 청바지 조금 연청 하나 챙겨갔고요. 이렇게 밑에 살짝 나팔이네. 그리고 저는 바지는 항상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착착착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찐청 하나. 얘는 일자 핏이라서 진짜 어디에나 코디하기 정말 편한 바지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요즘 많이 입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넌 바지가 그거밖에 없냐 할 정도로 진짜 자주 입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슬랙스 같으면서도 트레이닝복 같이 엄청 편한 슬랙스와 트레이닝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굉장히 얇고 신축성도 좋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높은 바지고요. 게다가 하이웨스트에다가 굉장히 핏을 예쁘게 잡아줘요. 허벅지는 딱 잡아주고 종아리부터 퍼지기 때문에 다리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 BP샵 이 슬랙스는 진짜 주변에 많이 영업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바지는 딱 3개만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상의를 보여드릴게요. 상의는 굉장히 편한 이런 반팔 훌렁훌렁하게 입을 수 있는 아까 뭐 이 세 개 중에 그 어떤 것과 코디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너무 예쁜 이렇게 심플하지만 색상이 예뻐서 사진 찍어도 잘 나올 그런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가고요. 저는 티셔츠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착착착착 깔아줘요. 그리고 이거는 흰색 반팔 티. 이것도 심플한데 가운데 포인트 있어서 이 위에 뭐 자켓이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아우터랑 걸쳤을 때도 다 너무 매치가 잘 되는 편안한 심플한 반팔이에요. 이거는 오프 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올려 입을 수도 있는 블라우스 형태의 그런 상인데요. 저는 여행 갔을 때 오프 숄더나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뭔가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게 더 조금 더 과감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오프숄더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흰 색깔 상의를 하나 챙겨갈게요. 진짜 얘는 스페인을 위해서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짜란 진짜 예쁘죠? 이게 핏이 진짜 예뻐서 지금 이렇게 이것만 보여드려서는 감이 안 오실 텐데 팔도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약간 긴 기장의 소매고요. 반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옷이라서 진짜로 평소에 안 입던 색도 여행 갈 때 한 번만 진짜 화사하고 조금 튀는 색을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진이 착 하고 너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정렬의 빨간색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그림 이상할 것 같지만 페디큐어도 빨간색 했어요. 네, 아우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무난한 이런 청자켓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정말 무난해서 이런 청자켓은 하나 있으면 여행지에서는 되게 편하게 코디하기 좋아서 저도 하나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저는 청자켓은 조금 딱 붙는 것보단 뻑시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조금 넉넉한 그런 품의 청자켓을 가지고 가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굉장히 도톰한 두께의 이런 아이보리색 가디건인데요. 저는 옷이 아무리 예뻐도 이런 단추 있죠. 단추가 싸구려 같이 보인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단추가 아니면 안 살 정도로 단추를 되게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 저는 이 단추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보리에 딱 어울리게 따뜻한 연갈색의 이런 단추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뭔가 안 그래도 이 옷이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단추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된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 가디건도 딱 붙지 않고 벙벙한 그런 핏이라서 어디에 매치해도 굉장히 그냥 휘뚜루마뚜루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켓. 자켓은 좀 하나는 필수로 가지고 가야 해서 무슨 색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지고 가는 이 청자켓이나 이
요거나 너무 조금 밝은 느낌이라서 어두운 톤의 아우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런 약간 짙은 갈색의 자켓을 가지고 가요. 얘도 너무 두껍지 않고 지금 같은 간절기 입기 딱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핏이 딱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구겨지고 이렇게 호물호물할 정도로 아주 막 정장 느낌의 굉장히 딱딱한 그런 자켓이 아니고 길이도 길지 않은 요 정도 길이라서 아주 네,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쓰면은 굉장히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그냥 별거 안 입었는데도 모자 하나만 되게 잘 써주면은 옷을 막 되게 잘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모자는 꼭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햇빛 가리개도 되고 좀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을 그런 모자를 가지고 가는데 옆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자 하나를 들고 갈 거예요. 또 이런 캔모자 나이키 하나는 공항에서도 쓰고 스페인 가서도 그냥 아예 막 관광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 호텔 앞에 에어비앤비 앞에 집 앞에 나갈 때 필요하면은 쓸 용도로 이것도 하나 캔모자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완전 필수죠. 선글라스는 사실 하나 레이벤을 지금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놔서 내일 가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뭔가 하나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완전 다른 모양을 하나 더 샀어요. 레이벤은 동그란 이런 가장 기본적인 3774 제가 가지고 가는 건 요거 톰포드 선글라스예요. 이건 사실 저희 아빠가 끼던 건데 아빠가 저한테 줬어요. 여기서 아빠 향수 냄새가 나. 이거는 지금 이런 룩에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스포티하고 이렇게 밑으로 확 처지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선글라스예요. 하나 가지고 그다음 가방. 가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방은 사실 내일 공항에 가지고 가는 가방은 이런 에코백, 큰 에코백이에요. 노트북도 넣어야 되고 카메라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뭐 파우치 뭐 들어갈 게 많아서 우선 노트북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네 가지고 갈 거고요. 거기 가서 이제 들을 거는 크로스백. 거기에 소변치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활짝 열려있는 이런 에코백이나 아니면 뒤로 매는 배낭은 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는 것도 둘 다 크로스백이 조금 작은 크기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빡 하고 열어야지 열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쑥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열지 않으면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색 버건디 이런 거 하나 챙기고 또 하나는 검정색에 이것도 안에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쉽게 뭔가 물건을 빼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션은 다 끝났고 이제 뭐 그 외 것들 이제 여기가 조금 재밌는 파트고 좀 꿀팁이 많은 파트인데 우선 저는 액세서리를 들고 갑니다. 액세서리 덕후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가는데 이것도 무지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무지에서 이렇게 여섯 칸이 가 있는 알약 케이스인데 전 여기에다가 목걸이를 넣고 다녀요. 저는 아주 큰 목걸이들보다는 레이어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 칸에 쏙 들어갈 만한 얇은 줄목걸이들 얘는 조금 크지만 얘도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파우치에다가 얘네들을 무자비하게 막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막 엉키고 꼬이고 해서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 케이스에다가 들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얘는 귀걸이. 저는 보통 이렇게 긴 거를 잘 안 하고 조금 달랑달랑거리거나 딱 붙는 것들을 좋아해서 딱히 꼬일 일은 없고요. 대신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한 데 가지고 가요. 이 목걸이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은보다는 조금 골드가 확실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저에게 빠질 수 없는 봉고데기. 버다나 봉고데기 36mm짜리 맨날 쓰는 거 이것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파우치는 저는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렌즈를 항상 끼는데요. 최대한 편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렌즈를 가지고 가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버릴 수 있는 11용을 모두 다 오렌지 시크리스 3콘 시크리스를 챙겼어요. 브라운을 6개 챙겼고 이 실버를 4개를 챙겨서 그래서 다 합쳐서 20개 그리고 이 안에는 약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약 같은 거
이거는 유산균이에요. 왜 해외에 나가서 먹지 않던 음식들을 갑자기 먹으면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엄마랑 옛날에 가족여행 갔을 때 엄마가 이거를 몇 번 주셨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속도 편하고 도움이 됐어서 유산균하고 이거는 제가 요즘 되게 잘 먹고 있는 건데 울트라 아르지닌이라고 얘는 젤리 형태에 이렇게 뜯어서 한 포를 다 먹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좀 기름진 거 먹었다 할 때 노폐물도 좀 쫙 빼주고 확실히 소화도 되게 잘 되게 도와주는 애라서 사실 저는 어디가 잘 아프거나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딱 그냥 이런 음식 많이 먹는 거 많이 먹어서 소화에 문제 될 만한 것들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이렇게 챙겨갑니다. 이 파우치도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팩. 팩은 다섯 장 정도 가지고 가는데 다섯 개 다 약간 수분 진정 요런 애들을 가지고 가요. 사실 막 제가 물갈이를 심하게 했던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는 막 탄력, 미백 이런 뭐 각질 관리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분과 진정이 저한테 가장 잘 맞아서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워할 때 관련된 것 같아요. 사실 샴푸는 호텔을 가든 에어비앤비를 가든 다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챙기지 않았고요. 제가 머릿결이 지금 탈색을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엄청 고농축 앰플 트리트먼트라서 한번 샤워할 때 트리트먼트 대신에 얘를 그냥 다 부어가지고 머리끝에 조물조물해서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사실 더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있다가 다시 머리 감고 나오면 되는데 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머릿결이 확 좋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유럽은 물도 조금 석회질이 많이 섞이기도 했고 괜히 뭔가 더 뻣뻣한 느낌이고 괜히 막 내 머릿결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챙겨가고 아! 헤어 앰플 안 챙겼다. 챙겨갈게. 이렇게 모로칸 롤 샘플 사이즈가 있어서 옛날부터 여행 다닐 때마다 챙겨 다녔는데 그래도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반? 바디로션은 전부 다 일회용 샘플들 갖고 갈 건데 이건 다 애나더 스토리즈 바디로션인데 향은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 모아두기 너무 잘했던 게 딱 1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디도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까먹지 않고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은 이렇게 일회용 챙겨갈 거고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공병에다가 슈에무라 오일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클렌징에 관련된 것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또 파우치. 이거는 스킨케어 파우치인데요. 뭔가 색깔만 봐도 스킨케어 파우치 같지 않나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들고 다니던 비옷된 파우치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솜에다가 스킨에 따로 뿌려 쓰는 건 조금 사치 같아서 이렇게 패드 형식 가져가면 되게 편하고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휴대용 패드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은 크기가 다른 두 가지가 들어있죠. 앞에 작은 거는 헤이네이처고요. 뒤에는 벨라몬스터의 당근 패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면봉. 면봉도 낭낭이 들고 가고 앰플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갈 건데요. 이 헤이네이처는 세네 번 쓰면은 없어질 양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 혹시라도 조금 여드름이 올라온다 싶으면 얘로 바로 케어를 해주려고 얘는 필수로 가지고 가고요. 요즘에 이 구달 청귤 앰플 세럼 요거 잘 쓰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졌다는 못 느꼈는데 확실히 안색이 개선되고 조금 잡티가 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크림도 두 개. 크림은 아침에 쓰는 거는 요 수분 라인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크림. 굉장히 수분감 좋으네. 그리고 밤에는 또 헤이드립. 약간 헤이네이처 너무 덕후 같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거는 혹시라도 뒤집어지면 여행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소이 요거 에크니 스팟 요것도 가지고 가고 이거는 여드름이 딱 올라오려고 할 때 조금 이걸로 뿌려서 관리를 해주면 확실히 빨리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이만하게 올라올 것도 조금 작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애들이 올라올 거를 대비해서 얘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거는 공병에 덜어서 갖고 가는 아이크림. 얘는 헤라의 썬베이트 엑설런스. 그냥 아침에 바르려고 얘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얘는 되게 크죠? 용량 짱 커.
얘는 근데 약간 바디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특히나 바다 가는 날이나 아니면은 야외 활동이 많은 날 그때는 뭐 팔이나 다리, 목, 손 이런 데 발라주려고 조금 큰 크기를 하나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파우치 하나가 끝났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메이크업 파우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세포라에서 구매했던 건데 이거 너무 저는 편해서 잘 들고 다니고요. 여기 앞에 자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크 안에는 브러쉬를 제가 넣고 다녀요. 이렇게 브러쉬를 몇 개 챙겨가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이니스프리의 마이 체인저블 브러쉬 이게 뒤에를 딸깍 하면은 얘가 분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구조인데 시스템일 때 너무 거창해 보인다. 이런 꼭다리를 제가 한 5개 정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아이에도 쓰고 얘는 블렌딩 브러쉬 아주 큰 거 얘는 삼각존 브러쉬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도 안 차지하고 그냥 껴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여행 갈 때는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조금 브러쉬 여러 개 챙겨가고요. 그리고 팔레트가 조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팔레트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세포라에 가서 살 걸 분명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갈 거예요. 이거 피치씨 약간 브라운 계열이랑 피치 색감이 같이 섞여 있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랑 싱글 아이섀도우 약간 팥죽색 하나랑 얘는 이런 기본 음영 컬러 이렇게만 섀도우를 가지고 있고 블러셔는 장미색 하나 그다음에 복숭아 피치색 하나 그리고 얘는 약간 짙은 살구색? 약간 건강한 느낌 낼 때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고요. 립은 어쩔 수 없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도 저 스스로와 타협을 한 게 다섯 개인데 제가 지금 바른 조금 쨍한 레드? 이게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 새로 나온 요 신상인데 딸기 슈 먹은 척 그리고 말린 장미색 빠질 수 없죠. 말린 장미색 하나 가져가고 얘는 코랄 오렌지 색감 굉장히 쨍하고 얘는 엄청 촉촉한 타입이라서 입술에 광택이 엄청 올라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뭔가 화사한 느낌, 좀 발랄한 느낌 날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챙겨갈 거예요. 나머지 립스틱 두 개는 제가 그 비행기에 직접 갖고 탈 작은 파우치 안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제가 내일 가지고 갈 이 에코백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정말 중요한 지갑. 그다음에 환전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환전한 돈, 엄청 중요한 여권. 여권이랑 펜 하나는 꼭 그냥 갖고 다니는 게 편해서 펜하고 제 여권 케이스는 이렇게 반고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펼치면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닙니다. 저의 분신 같은 존재가 될 이 카메라. 디카 하나 가지고 와서 브이로그 열심히 찍고 겟레디 열심히 찍을 거고요. 제가 저번에 보던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 갖고 다닌다는 비상 파우치 이 안에 뭐 인공눈물도 들어가 있고 일회용 면봉, 타이레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조금씩 다 추가해줬어요. 그게 가지고 가고 다음 이 파우치는 제 메이크업 파우치 근데 조금 작은 버전 진짜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정할 용으로만 갖고 다니고요. 그때랑 너무 똑같아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 영상 가면은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있어서 약간 민망스. 그다음 저의 또 분신 같은 존재 에어팟도 가지고 가고 당연히 그다음 손거울 조금 큰 게 아무래도 여행 가서 화장할 때 편하거든요. 이렇게 큰 손거울 하나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기내용 미스트 하나 만들었나? 그냥 부었어요. 50ml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예요? 한 30 되려나? 25, 30? 그 정도 되는 거에 키엘 카렌듈라 토너 다 부어줘서 얘네서 수시로 뿌리려고 하나 가지고 갔고요. 오, 벌써 향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기내에서 작업해야 되니까 노트북은 지금 충전 중이고 마우스. 그렇게 하면은 끝! 답이었어요. 가 아니라 하나 빠졌어. 바로 요거 샤오미 배터리
완충 한 4번 되는, 3-4번 되는 샤오미 배터리의 큰 거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하나 가지고 가고, 이건 아까 챙겼던 디카 배터리 충전기. 그 다음에 노트북 챙기고, 노트북 충전기 챙기고, 진짜 끝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위에서부터 싹 다 올 옐로, 여기 충전기들 몇 개 빼고 다 체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놓고 가는 거 없으니까 이외에 제가 뭐 놓고 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거기도 다 사람 사면 되니까 가서 사면 되겠죠? 제가 캐리어 같이 싼 영상은 처음 찍어보는데 너무 저만 신난 거 아닌가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올 스페인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자마자 뭐 인테리어 브이로그나 뭐 그냥 브이로그, 그리고 뭐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